저 암벽, 암벽 한가운데 나리꽃이 아주 이쁘게, 야, 세포기가 나란히 이렇게 폈네요. 와,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최대한 가까이 올라왔습니다. 야, 저 굵기가, 줄기 굵기가 아주 끝내줍니다. 정말 오래된 거네요. 야, 쫙 올라가서 마지막에 꽃이 이렇게 폈는데, 제가 더는 못 가니까 확대를 좀 한번 해볼까요? 아유, 손에 모기가 이렇게 다 달려드냐. 자, 이쪽에. 자, 아직 덜 핀 꽃도 있고요. 꽃망울이 곧 터지려고 그러죠. 야, 너무 이쁩니다. 너무 이뻐. 와, 이런 거 어디서 구경하겠어요? 이 자연에서. 와, 정말 끝내줍니다. 너무 이뻐서 일부러 올라와 봤어요. 야, 기가 막힙니다. 이렇게 감동받고 내려가면 정말 신납니다. 전망이 뻥 뚫린 게 햇볕도 잘 들어오고요. 이게 잔목들도 조금 이렇게 있는 이런 환경. 여기에 이 도라지 씨 뿌려주기 딱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. 여기에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낙엽만 살짝 걷고 여기에다가 요거 이렇게 살살살 씨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살살 해놓고 그냥 대충 이렇게 덮어놓고 가면 원래 자연에서도 도라지 씨가 이렇게 떨어져서 자기 자리 찾아가서 이렇게 발아해서 싹이 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. 이런 데는 뭐 발로다가 뭐 그 낙엽 걷을 필요도 없어요. 이렇게 그 내리막길 절벽으로다가 지금 바위가 여기 있고 또 중 밑에 있고요. 계속 이렇게 층층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뿌려주면 이게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리를 잡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나는 거예요. 서귀버섯이 굉장합니다. 그것도 제가 다 손이 닿는 부분입니다. 제가 여기 발을 딱 대고 있고요. 이 발을 대고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큼지막한 서기가, 자, 이런 거 보세요. 이런 거는 뭐 손바닥만 하죠? 이런 서기가 이렇게 쭉 바위에 있습니다. 좋은 걸 봤으니 그냥 먹을 만큼만 조금 따가겠습니다. 여기 양파망 조그만한 거 있는데 여기다가 조금 따면 뭐 몇 개만 따면 될 거예요. 따서 집에 가서 한번 해먹어 보겠습니다. 여기 버섯이 참 좋은 버섯입니다. 오늘 점심 밥, 삼천, 그리고 물입니다. 이거 그 뭐야, 진미채, 요거 마늘종 무침, 요거 된장, 자, 이렇게 조촐하게 먹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한데 누구한테 감사하지? 가만있어 봐. 아무한테나 다 감사합니다. 자, 도락산 신선봉에 왔습니다. 오늘 저의 최종 목적지입니다. 저기가 도락산 정상이고요. 964m. 여기는 뭐 대략 한 100m 좀 덜 내려와서
신선봉입니다. 신선봉을 제가 왜 왔냐? 바로 이 물구덩이를 보러 왔습니다. 여기는 완전 바위로 만들어진 그 정상인데요. 이 정상이 우리 동네에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. 이쪽도 완전 절벽이고요. 뭐 발 잘못 디디면 그냥 이 세상하고는 아웃이죠. 이쪽은 뭐 훨씬 더 절벽입니다. 온통 다 절벽밖에 안 보여요. 이게 뭐냐 하면 동네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 동네 분들이 기우제를 지내러 여기로 왔어요. 그래서 이 웅덩이가 조금 크거든요. 이 웅덩이에 물을 싹 퍼내면 비가 온다고 합니다. 이 물은 마르지가 않는데요. 그래서 이 물을 퍼내면 여기에 물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이 비를 뿌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. 진짜 첩첩산중입니다. 멋있습니다.